그래, 그게 테슬라다 임마. 그러니까. 그지. 믿음의 테슬라? 그게 테슬라다 임마. 어? 주린이니까. 세배 레버리지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? 네? 그거 봤어? 뭐? 일론 머스크 트위터 봤어? 어제 새벽에 봤어. 어제 방송 끝나고 새벽에 딱 올렸더라. 그거 말하는 거지? 뭐 내일 뭐 처음으로 기가 벨리네. 맛있겠다. 진짜 맛있는 것 같아, 떡볶이. 매워. 맛있어. 근데 주말에 그게 나왔잖아. 트위터에서 그게 새어 나왔잖아. 뭐 기가 벨린 오피셜리 뭐 된 것 같다. 근데 진짜 이제 딱 일론 머스크 트위터 딱 나왔으니까 완전 확실한 거지. 그치, 난 이제 내일이야? 23일이야? 응. 어쨌든 이제 일론 머스크 트윗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머스크가 올렸으니까는 나는 이제 믿으려고. 길었다. 진짜 길었다. 그놈의 기가 베를린, 기가 진짜 길었다. 우리가 처음에 테슬라 올인했을 때 테슬라에 대한 호재가 뭐뭐뭐가 있어요? 라고 물어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 기가 베를린, 기가 텍사스 공장 두 개 오픈한다고. 그게 작년 말에, 원래 작년 가을에 오픈한다고 했는데 안 되고, 그게 작년 말이 되고 올해 1월 달이 되고 계속 미뤄졌었거든. 정말 길었다. 근데 나는 이번에도 오래 걸릴 줄 알았어. 근데 생각보다 빨리 돼가지고 다행이지 진짜. 매워. 그래서 이제 테슬라 이제 오늘부터 떡상 하려나? 그걸 기대한 거야 설마? 응? 뭐 올라가긴 뭘 올라가. 다 선반영 됐지. 에이, 그래도 아이고야. 떡상 할 수 있잖아. 킹반영, 킹반영. 응? 되게 언젠가부터 되게 부정적인 사람이 됐다. 부정적인 게 아니라 현실적인 거지. 헛된 꿈을 꾸지 않아. 눈물 날 것 같아. 매워. 왜냐면 나 같은 사람 되게 많을 거 아니야. 미뤄지고 미뤄져서 실망해서 나간 사람은 있겠지만 어쨌거나 저렇게나 다 지어놨는데 저게 안 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을까? 뭐가? 공장이? 응. 에이, 그러진 않지. 그러니까 공장에 놔둔 게 얼마나 있는데 공장 지어진 모습하고. 아, 그러니까 이미 이제 들어온 돈들은 그 베를린이랑 이런 거는 다 감안을 하고 빠질 사람들은 예진역에 빠졌고, 그리고 이제 베를린이 됐다고 새로 들어올 물은 나는 그닥 없다고 봐. 이거는 너무 이제 빤했던 거야. 뭐 기가 베를린 오픈했다고 새로 들어온 사람들? 많지. 주린이들은 다 그런 소식 듣고 들어온다니까. 아, 뉴스에 들어오는 사람들? 그치. 기가 베를린 오픈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생산 능력이 확장이 됐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그런 뉴스에 또 이제 들어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야. 우리야 미리 투자한 거지만. 아, 근데 그게 이제 과연 주가에 킹 반영이 될지는, 킹 반영이 됐는지 떡상 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지 뭐. 근데 뭐 우리가 테슬라 우리나라 입장에서 우리는 뭐 되면 좋지. 기도해야지 떡상하기를. 아, 당연히 좋지. 너무 좋지. 근데 모르겠어 나는. 어쨌거나 이미 다 반영됐다 봐. 근데 어제 혼자 올랐어? 아, 애플도 좀 오르고 엔비디아도 좀 올랐던데? 아, 그래? 나 종가를 못 봤어. 어제 테슬라만 오르고 있긴 했었거든? 종가는 아, 그래? 못 봤어. 근데 나는 어제 프리장이 좀 분위기가 좋길래 아이씨 또 풋도속인가 했는데 끝까지 잘 지켰더라. 그러니까. 테슬라 요즘에 조금 괜찮네. 응? 괜찮네. 지금 5일 연속 상승하고 있어. 그러니까. 야, 마요네즈랑 먹어도 더 맛있다. 마요네즈 맛있다니까. 근데 그거는 뭐? TQQQ 아직 안 팔았지? 수익률 얼마야? 20% 되지 않아? 지금 17%. 아, 그래? 20%도 넘었었어. 그래, 넘었었잖아, 그치? 팔으라고? 안 팔아? 글쎄 모르겠어. 뭐 기값 그냥 꼴랑 150만원이어가지고 팔기도 그렇고, 저가 잘 들어갔는데 어차피 올라갈 건데 당장 돈 필요한 것도 아니고, 이게 하락장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은 10% 대씩 먹고 팔고 먹고 팔고 먹고 팔라 했는데 또 이렇게 올라 버리니까는 좀 팔기 아깝네.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? 응?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? 왜 자꾸 원칙을 안 지키시는 거죠? 주린이니까. 네? 주린이니까. 3배 레버리지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? 응? 네? 목표 수익을 정했으면 반드시 지켜라 아닙니까? 아, 진짜. 완전, 지키기가 쉽습니까? 완전 주린이시네요. 우리가 무슨 로봇도 아니고. 응? AI처럼 하시라고. 기계처럼 매수해야 된다. 네. 우리가 무슨 뭐 주식 AI도 아니고. 하셔야죠. 응? 모르니까 점점 욕심이 커지고
하는 거는 뭐, 어? 당연히 뭐 그건 그런 거지. 너 너무 심해 요즘에. 어? 아 근데 너무 활약했잖아. 너무 활약했으니까. 젓가락 잘 잡았으니까. 근데 젓가락 잘 잡아도 어차피 올라갔자 더 추가 매수하지 않는 한 수익은 그닥 커지지 않을 것 같은데. 그래봤자 뭐 몇만 원 차이 아니야? 왜 100%면은 150만 원 버는 거지? 고 티큐큐큐는 뭐 150만 원? 꼴랑 거니까 네 알아서 하고 내 알바 아니고 오늘 한번 테슬라 주가 기대해 보겠습니다. 아 그치 기대해 봐야지. 아. 내일이라며? 아니 어쨌거나 이제 오피셜로 나온 거잖아. 일론 머스크의 그 트윗에서. 그러니까 이제 주가를 한번 기대해 볼게요. 응? 그치 이제 기가 베를린이 해도 과연 이게 마법의 단어 선반영 킹반영일지 아니면 또 증시는 어떻게 반응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항상 호재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질 수 있는 게 주식이잖아. 악재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를 수 있는 게 주식이고. 그게 테슬라다 임마. 어? 그게 테슬라다 임마. 그러니까 한번 나는 어쨌든 테슬라가 떡상하길 기원하지만 과연 킹반영일지 아닐지는 한번 지켜보자고. 이번 기회로 1000 떨어졌으면 좋겠다. 920이야? 지금? 거의? 그러고지. 아, 그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야, 천은? 응? 거의 10% 가까이 올라야 되는데? 오를 수 있지, 왜 못 올라. 그래, 그게 테슬라다, 임마. 응, 그니까. 그지? 아, 맛있다. 기가 텍사스는 왜 소식이 없어? 몰라, 나도. 도대체 언제 오픈하는 거냐? 도대체 작년 말부터 이게 뭐야? 기다려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구나. 응? 그게 테슬라다, 임마. 좋아 좋아 괜찮아 그래도 다 하고 있잖아. 그치. 응? 그리고 원래 예진역에 할 거였는데 이 독일 것들이 다 뭐 알같지도 않은 걸로 괜히 지연해가지고 확 그냥 막 그냥 응? 그러니까 진짜 그런 버드에 막 이렇게 쓸려나간 인간들은 지금 엄청 땅치고 후회할 거야. 어? 지금 그치. 그거 하나 열어가지고 지금 생산 능력이 완전 아우 정말 믿음의 테슬라? 그치 믿음의 테슬라지요. 그럼 세금은 어떻게 낼 건데? 세금? 세금해보지 뭐. 기다려봐줘. 아니 두 달 남았어. 아 참나 진짜. 밥 볶아 먹자. 기가 베를린 화이팅. 기가 베를린 받고 기가 텍사스 다음 주에 열고 떡상 가자. 다음 주 넘, 다음 달? 그냥 제발 좀 오픈 좀 하자, 어? 맛있어. 이거 진짜 맛있지? 밥이 더 맛있어. 이거 공부할까, 이거? 나 다 줘. 너 그만 먹어. 좋아, 좋아.